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운전강사 슈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구독자분께서 용인면허시험장 경사로에서 내려오자마자 급커브 좌회전 구간을 어떻게 돌면 되는지 좀 물어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도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경사로입니다. 저희 학원은 경사로에서 올라가서 내려갈 때 왼쪽으로 꺾을 때 완만한 곡선 부분입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끔 보면 경사로 내려가서 급커브 좌회전 구간이 있죠, 그죠? 그건 어떻게 돌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, 경사로 내려와서 바로 이걸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쪽에 우회전하는 곳에서 역주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어차피 똑같은 급커브 구간이에요. 자, 경사로를 이렇게 내려왔는데 왼쪽으로 완전히 꺾이는 구간입니다. 이때 왼쪽 노란선이 안 보이면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. 정면에 지금 주황선이 살짝 안 보이는데 주황선이 살짝 안 보일 때까지 가십시오. 그럼 왼쪽에 보면 이 노란선이 보일 거예요. 이 노란선이, 자, 왼쪽에 노란선 보이는데 이 노란선이랑 저 위에 중앙선, 요 사이, 이 중앙선이 아직까지는 사이드미러 요 끝까지는 안 왔어요. 그래서 좀 더 갈 겁니다.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노란선이 창틀에 보시면 4분의 1, 4분의 2, 4분의 3, 4분의 4, 절반 정도. 절반 정도 끝까지 쭉 직진합니다. 자, 그러면 사이드미러 위에 살짝 꺾이는 부분에 겹치고 요게 절반 정도 왔어요. 나란하게. 이 정도면 오른쪽 앞바퀴가 걸리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걸려요. 아직까지는. 이 상태에서 핸들을 한 바퀴 다 돌리는 게 아니라 90도만 빼주세요. 자, 다시 한 바퀴 90도. 다 돌리는 게 아니라 180도 돌리는 게 아니라 90도. 이 상태로 브레이크를 떼고 충분히 가면은 이제 왼쪽으로 살짝 붙는 게 느껴질 거예요. 이렇게 붙을 때 조금씩 풀 거예요. 싹 걸칠 때. 이때 걸칠 때부터 천천히 앞을 보면서 천천히 풀어줍니다. 그러면 뒷바퀴 안 걸리죠, 그죠? 똑같이 한번 더 볼게요. 안 걸리죠? 자, 저쪽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. 자, 똑같은 경사로 내려와서입니다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예. 자, 경사로 내려오면 브레이크를 써서 앞에 중앙선, 오른쪽 선이 안 보이면 살짝, 대시보드에 안 보이면 살짝 정지. 스탑. 자, 안 보이죠? 이제 왼쪽 보고 좀 더 가야 되죠? 브레이크 떼고 여기까지 노란선 오면 스탑. 그 다음 핸들 한 바퀴 90도 떼고 갑니다. 그래서 뒷바퀴 한번 보시고 걸릴 것 같으면 살짝 푸시면 돼요. 자, 보시고 안 걸리죠, 그죠? 안 걸리죠? 자, 이렇게 가시고 앞에 보시고 푸시고. 자, 다시 한번 더. 자, 오른쪽 노란선 안 보이면, 중앙선 안 보이면 스탑. 돌리면 안 됩니다. 왼쪽 아직 더 가야 돼요. 이 정도까지 더 가야 돼요. 노란선. 자, 보십시오. 요렇게 더 가고 한 바퀴 90도. 그 다음에 쓱 따라 들어갑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하면 걸리지 않죠. 앞에 보고 이제 풉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사람의 시트 포지션이나 의자 높이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뒷바퀴를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. 가시면서 우리가 빠르게 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내리막 내려오시면 한번 정지했다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. 자, 마찬가지 스탑 보고 한 바퀴 90도 떼고 이런 식으로. 자, 뒷바퀴 보면서, 자, 앞에 보고 풀고. 자, 한번 더. 안 보이면 돌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앞으로 가서 브레이크 떼고, 자, 한 바퀴 90도. 자, 이런 식으로. 전혀 안 걸리죠? 자, 자, 마지막. 그리고 브레이크를 잘 쓰셔야 돼요. 그리고 엑셀을 너무 무리하게 밟으려 하지 말고 브레이크만 떼시면 됩니다. 자, 앞에 스탑.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위에 꼭지 좀 닿으면 스탑. 한 바퀴 90도. 요때 이제 깜빡이를 켜고 풀면
풀면 꺼져요. 그래서 그 용인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자마자 브레이크 쓰고 한번 정지하고 키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. 그리고 좌회전하면 되겠죠. 자,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용인면허 시험장 경찰 내려서 불합격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거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서 모두들 면허시험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.